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썬모의고사 시즌2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너만모로 문제를 냈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부터 썬모 시즌2.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모의고사가 오리엔테이션 뭐가 있겠어, 별게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거니까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볼게요. 일단 선생님 소개.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19년 전과목 만점자가 배출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만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치 분당 등 교육 듣고 그 선생님 그 현장 강의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강의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체 컬인데 벌써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개념 분석 특강, 코어 특강, 너머머 시즌 1까지 했었고요. 열심히 다 막 완강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제, 365제, 지금 이것도 한 80% 가까이 지금 찍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머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고요. 시즌 2, 시즌 3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총 4회씩에서 2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시즌 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교재 구성 보시면 모의고사 4회분이고 해설지 당연히 수록됐고 OMR도 드릴 겁니다. 열심히 OMR 마킹하는 것도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알겠죠? 해설지 다 들어가 있는데 강의도 열심히 찍으니까 강의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강의 구성이 총 4회 해설 강의인데 선생님이 총 8강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한 회당 한 50분에서 60분 정도씩 선생님이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8강으로 했는데 아마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시간을 줄여서 강의를 계획을 하거든요. 항상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그 이만큼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한다고 좀 더 하는 게 나아가지고 아주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보통 한 60분 정도에 한 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강의로 전부 다 촬영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강좌 특징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뭐 의대생들 뭐 이렇게 우리 조교들 나와 있는데 문항을 갖다 집중 해부해서 제작을 합니다. 한문항 그래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이 놓칠 수 있는 함정을 좀 숨겨둬가지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지구학 실력을 좀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건데 선생님이 이제 강좌 특징하고 강좌 진행을 갖다 보면 FAQ 말고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진행을 한다기보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의고사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가장 큰 의미가 뭐야? 뭐야? 점검하는 거야.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잖아, 그죠? 여태까지 공부 얼마나 잘했니 못했니 점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실력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문항을 풀었어. 예를 들어 뭐 어떤 질문을 내가 풀었다. 이 문제 뭐 문제의 조건을 보고 내가 문항을 쭉 풀어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당연히 뭐 맞추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과학은 보통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정도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죠? 이렇게 보기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복기할 때. 선생님 해설 강의 들을 때 아, 나는 이 문제, 이 내용을 갖다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해설을 보니까 나는 A 다음에 B 다음에 C로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하네. D 다음에 E 다음에 F로 설명을 하고 있어, 나는. 그럼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내 논리 구조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시험 보는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제일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나는 일단은 몰랐어. 내용을 몰라. 그럼 틀리는 거고요. 일단. 그죠? 근데 내용을 알아. 내용을 알았는데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 틀렸어. 내용을 알았는데 틀렸어. 개념을 알아. 근데 틀렸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적용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아, 내가 뭘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항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냥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개념을 갖고 내가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면 논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조건을 빼먹진 않았나?
내가 뭘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이제 순서를 잘 맞춰야 되는데 샛길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되죠. 자료 해석에 여러분들 내가 조건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풀었나, 이런 자료 해석은 보통 이제 통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인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일 잘 해석해낸 건가, 내가 잘 해석해낸 건가 못한 건가,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내용이 부족해서 내가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하셔야죠, 그죠? 근데 내용을 갖다 적용하는 단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유사한 기출을 갖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출에서 어떤 요소가 적용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 자료를 많이 안 보신 거예요. 이게 연습 부족이거든. 근데 사실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뭘 배운다고 해서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구과학이.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논리와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을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에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지역적인 것도 많이 넣고요.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즌2보다 시즌3가 좀 더 어려운데 시즌2 푸시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신중하게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뭘 하면 이거는 뭘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촬영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출변형인가요? 자장문항인가요? 자, 시즌2는 100% 자장문항입니다. 물론 기출에 요소를 넣었어. 기출에 요소를 넣으면 변형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출에 요소를 넣고 기출문제의 냄새는 별로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요소는 당연히 집어넣었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안 집어넣으면 어떡하니? 그지? 자장문항 100%고 시즌2와 시즌3의 난이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선생님이 시즌3를 모든 회차를 다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한 회차 정도 남았거든, 아직. 근데 현재까지의 난이도는 시즌3가 높아요. 2보다 3가 좀 더 높습니다. 2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딱 파악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시즌3는 조금 지저분한 계산 문제도 조금 집어넣었고요. 선생님 복잡한 거. 그리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가 순한 맛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매운맛이면 약간 불닭볶음면 맛?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둘 다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매운 거 못 먹어. 누가 뭐가 매운지 다 매웠거든, 나는 그냥. 자, 회차별 등급컷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문항 모두 해설하시는, 전문항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강의가 몇 개 올라가 있거든요, 주요 문항 해설한 거. 근데 미리 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항 해설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의 교체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할게. 선생님도 지금 파이널 시즌에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정하고 선생님 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주에 그 인간까지 따지면 수업을 50시간 이상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험생 생활하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적은 양의 수업을 소화해내는 상황이 아니라서 선생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내가 안 쓰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알겠지? 자,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파이널 시즌 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진짜 힘들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강의 찍으러 들어갈 때도, 인터넷 강의는 이제 혼자 찍잖아, 그 스튜디오 강의는. 그러면은 애들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조금 주눅이 들어요. 혼자서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 주문을 외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어느 시점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설마 수능 전날 OT를 듣고 있지는 않겠지? 여러분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갑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생님 강의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